안녕하십니까. 김효석 교수입니다. 설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설득을 잘 하려면 리드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시각형, 청각형, 촉감각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리드 시스템 중에서 시각형 고객을 상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각형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상대방이 이제 시선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죠. 시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시각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통계를 내보면 가장 많아요. 시각형이. 이미지로 떠올려서 기억을 하고 또 설득을 당하는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림 카드를 갖고 단어를 외우죠. 뭐 애플 그러면 사과 그림을 갖고 애플 이렇게 외웁니다. 또 단어를 외울 때 어떤 그 지나가는 간판이나 또는 뭐 물건하고 같이 이렇게 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마술을 하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기억력을 높은 마술을 하면 이미지와 함께 기억을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를 할 때요. 내가 먼저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해서 상대도 같은 그림을 그리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 이미지를 그려내는 거죠. 특히 설득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꿈 꾸시죠? 난 꿈 안 꾸는데요. 꿈 같은 거 안 꿔요. 그거는 안 꾸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다. 꿈을 꿉니다. 언제 많이 꾸냐면요. 새벽에 보통 이제 새벽 2시부터 꿈을 꾸기 시작해서 깨어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꿈을 꿔요. 그리고 꿈은 예를 들어서 1분 동안 꿨잖아요. 꿈 안에서는 그게 한 50배 정도, 그러니까 50분 정도로 느끼게 될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뇌가 활달하게 방전하는데요. 대부분은 그 꿈이 시각입니다. 꿈에서 이렇게 맛을 봤다는 사람, 또 꿈에서 뭔가를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다는 사람, 또 꿈에서 뭔가 이렇게 만져봤다는 사람 별로 없죠. 그래서 뭐합니까? 꿈속에서 꼬집어 보잖아요. 촉감을 못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은 이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이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죠?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홈쇼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이 이 시각화입니다. 가장 빠르게 반응은 하죠. 다양한 시연, 뭐 비포, 애프터, 뭐 비주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간장게장 팔던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게장을 팔 때요. 지난 시간에 김치 얘기도 좀 해드렸었는데 뭐 이 게장은 서해안 꽃게에다가 뭐 감초가 들어가고 뭐 국내산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게를요. 밥을 한 숟갈 딱 뜨고 게를 반쪽을 잘라갖고 배를 딱 누르면 안에서 하얀 속살과 빨간 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밥에 얹어놓으면 이렇게 숨기 쌓이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는 거예요. 미칩니다. 그 살을 보는 순간 미칩니다. 근데 그 살이요. 사실은 안 익은 살입니다. 제가 이제 홈쇼핑에서 쇼호스텔 하던 시절에 아주 비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원래 익은 게장은요. 안 예뻐요. 이렇게 다 살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용 게는 생 게를 갖고 옵니다. 담근 지 하루밖에 안 된. 그게 맛있어 보이거든요. 시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상은 맛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홈쇼핑에서 이렇게 시각을 이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이 시각화는요, 빠르게 반응하는 대신 또 빠르게 잊혀집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하신 분들 중에서 시각형이 많고요. 시각형 분들이 또 성격이 급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각형 고객을 설득할 때는 샘플이 중요해요.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게요. 또 시각형 고객을 설득하려면 평소에 이미지를 말로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공원에 갔다. 그럼 그걸 이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 공원에는 하얀 털의 강아지가 뛰어다니고 있는데 파란 잔디밭에 뛰는 그 강아지의 모습이 한폭의 그림 같고 아주 부드럽게 보인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보는 거죠. 언어를 잘 사용하면 마법이 됩니다. 고객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이미지 언어를 활용하십시오. 이미지 언어는요. 내가 먼저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표현하신다면 상대방도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시각형을 가진 고객을 설득할 때는
다양한 표현으로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청각형 고객을 어떻게 설득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